언니는 계속 하은한테 많이 약간 아 귀여워 사랑해 그런 거 많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은이는 계속 짜증나니까 그거 안 좋아? 좋아요. 정도껏 해야죠 이거를. 남동생 생각나서 더 제가 남동생한테 못해주는 만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제가 항상 귀여워하면 항상 짜증만 내니까. 난 몰랐지. 하나 둘 셋. 그럼 이제 하은이에게 궁금하죠. 네. 하은이 궁금싸다. 괜찮아요?부터 할게요. 네. 네. 왜 그렇게 새로운 폰을 갖고 싶어 하세요? 아! 나 지금 주변 뭔지 말씀해 주세요. 아이폰 11이요. 뭘로 갖고 싶으신데요? 저 13 가지고 싶어요. 진짜. 왜냐면 언니도 폰을 바꿨고요. 언니도 폰을 바꿨고요. 언니는 안 바꿨지만 저보다 어쨌든 높고요. 유 언니도 제일 좋은 걸로 바꿨고 요. 전 폰이 고장나 있습니다. 저는 고장나 있습니다. 하고 배씨 언니는 저보다 기종이 낮지만 그래도 고장나서 근데 잘 쓰고 있어요.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다 바꿨는데 이제 저만 이제 데뷔해서 엄마가 사준다고 했는데 아 약속을 해줬었는데 약속을 해줬었는데 엄마가 아 이제 14 곧 나오니까 14 사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뭔가 그냥 갖고 싶었어요. 또 14 나오면 그거 사면 되잖아. 그게 더 좋잖아. 엄마 생각 나이스야. 안 사줄까봐 그러죠. 아, 그렇지. 아, 핑계인 수도 있으니까. 아니 아니 괜찮아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해결. 해결.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방법이 있다면. 아. 파워 아이가 파워 이에게. 네. 저는 진짜로 어색한 공간을 너무 싫어요. 진짜. 그래서 샤나 언니랑 진짜 어색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진짜 계속 쓸데없는 질문 막 하고 했던 질문 계속 또 물어보고 적어요.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제 많이 하기. 저는 그때 전혀 안 어색했는데 그래서 저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뭔가 질문 자꾸 하니까 그때는 알겠어요. 네, 어쨌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라. 해결 완료? 해결 완료. 이거 내 질문이었어요. 나 사랑해? 근데 서은이는 계속 하은한테 많이 약간 아 귀여워 사랑해 그런 거 많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은이는 계속 짜증나니까 그거 안 좋아? 아 저도 궁금해요. 너무 귀엽잖아요. 근데 이거 사실 좋은 거 이렇게 막 해주는데 사실 좋잖아. 좋아요. 짜증나요. 기다려봐. 좋아요. 정도껏 해야죠 이거를. 진짜 무슨 1분에 한 번씩 하니까 지금 진짜 뭔가 이제 귀엽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. 알았는데 이제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아 귀여워 1분에 1분씩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럼 귀엽지를 봐봐.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슬퍼질 거야. 그래. 왜 안 해주는 거지?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10번, 20번은 그냥 근데 조금 심하긴 해요. 맞아요. 진짜 너도 심하게 귀엽긴 해요. 아, 심각하게 귀여워. 네, 심각하게 귀여워가지고. 아닙니다. 저는 조금 요즘 화가 나는 게요. 아, 하은이한테 화가 나는 건 아니고 자꾸 저희 지인분들이 하은이 근황을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. 어제도 제가 친한 분이랑 전화를 하는데 야 하은이 예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하은이 지금 뭐해?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요즘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기분은 어떠신지. 저야말로 너무 좋죠. 너무 좋아요. 주변에서 하은이 사인을 해달라고 어머 하는... 해드릴게요. 어머 이거 사인 타임. 보내드리세요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소원 언니에게 소원. 와 기대된다. 소원이한테 나 어떤 언니 너한테. 아, 소원이한테 어떤 언니. 우리 유혜 언니는 저한테 그런 그 뭐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언니. 뭔가 제가 조금 제 생각이랑 어긋나면은 약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.
그럴 때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서 괜찮다고 해주니까 뭔가 그게 너무 고마운 언니. 이거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맞아. 거야,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뭔가 너무 너무 뭔가 그런 게 고마운 언니예요. 오케이 나 저 너무 다르게 저 너 핑크색 왜 좋아해? 이거 진짜 내 질문이에요. 아. 체인지 하면 안 돼? 아 핑크색이요. 오케이.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막 예쁘고 약간 공주 같은 거 너무 좋아했어요. 그래서 또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드레스 입고 왕핀 찌르고 막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. 구두 신고 항상 그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학교 간 적도 있고. 근데 그런 가장 러블리한 거를 약간 나타내는 게 약간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뭔가 색깔도. 맞아, 맞아. 그래서 핑크색을 좋아해요. 아 너무 슬프다. 미안해. 핑크색 너무 감동. 네 핑크색 감동이다 진짜. 네 다음 질문 그거예요. 그 유엔이랑 같은 질문. 어떤 동생이냐고? 네 우리 마은이는 일단 너무 귀엽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그리고 또 제 남동생이랑 동갑이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왜 저래? 그만해라. 안돼 아까 한번 터지면 이게 지금 멈출 수 없다. 아 근데 오늘 눈물도 진짜 그 예뻐. 제가 제 남동생이랑 동 제 남동생이랑 동갑이거든요.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남동생을 진짜 아꼈고 그 많이 사랑했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제가 동생이랑 그 몇 년 동안 떨어져서 연습생을 하고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. 지금도. 근데 남동생이랑 동갑이고 그리고 또 하는 행동이 너무 똑같거든요. 그래서 남동생 생각나서 저 제가 남동생한테 못해주는 만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제가 항상 귀여워하면 항상 짜증만 내니까 난 몰랐지. 언니가 저를 남자 취급을 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뭔가 더 제가 아끼는 것 같아요. 그런 이유가 네. 되게 여리고 맞아. 네. 이 예선은 하나 둘 셋 이겨서 이 멋진 배씨에게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. 이상한 거 물어봐야겠다. 하은 소원 먼저 질문해볼까요? 네!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제 눈치를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좀 둘이 살짝 어색해지려고 하면 막 언니 이러면서 약간 여러 가지 질문 막 하고 약간 안 어색해지려고 하는 동생?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여운 동생이에요, 저한테는. 왜 마지막 뭔가 제일 힘든 거 알고 싶어. 제일 힘든 거라 저희 멤버들이 약간 잘 안 지내고 막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. 누구보다 이제 잘 지내고 뭔가 잘 지내는데 제가 요즘 텐션? 텐션도 낮고 좀 예민해져서 그래서 멤버들한테 가끔 뭔가 화를 낸다든지 약간 짜증을 낸다든지 그렇게 될까봐 약간 조절을 하는데 그게 약간 뭔가 티가 나는 느낌? 계속? 멤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. 와서 괜찮아? 그래서 그런 거 약간 멤버들한테 화난 게 아닌데 멤버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게 힘든 것 같아요. 처음 생각났어. 그러면은 뭔가 그 티 나지 않게 보다는 나 요즘 좀 예민해 약간 이렇게 알려주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안녕 배씨 안녕 이렇게 했을 때 왜? 읽으면 맞다 이렇게 끝낼 수 있어. 좋아. 오케이 하나 둘 셋 어땠어요? 이렇게 스케치북을 서로 질문하고 답한 시간 가지니까 너무 네,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앞으로 선물 받았어. 이 선생님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며 네 마무리 인사를 아주 상큼하게 네, 오늘 정말 즐거웠고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의 라플루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키리아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세요. 들어주세요. 그러면은 인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플루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
여기까지. 네. 아니, 뭔가